안녕하세요. 2021년도까지 태국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에서 뛰다가 이제 FC 서울로 이적하게 된 조지훈입니다. 손 내밀어준 구단과 감독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. 이제 강원에 있을 때는 옛날에 FC 서울의 그런 잘하던 모습이 좀 많이 없어졌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, 이제 외국에서, 태국에서 계속 서울 경기도 챙겨보고 하다 보니까, 감독님이 바뀌시고 나서 굉장히 좀 색깔 있는 축구를 하고, 좀 역동적이다?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훈련 자체가 좀 타이트하긴 해서,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, 오히려 좀 태국에서 좀 훈련을 느슨하게 좀 하다가, 여기 와서 좀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또 축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친했다기보다는 친분 있는 선수가 요한이 형이나 이렇게 한두 명 정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았습니다. 제가 주태랑 좀 친해가지고 이렇게 주태를 통해서 요한이 형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렇게 인연이 닿게 돼서 또 즐겁게 생활할 거 생각하니까 기대가 됩니다. 별 얘기는 잘 안 해봐가지고 일단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팀이 필요로 하는 고참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잘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. 개인적으로는 경기에 나가서 팀의 보탬이 되는 게 목표고, 그렇지 않더라도 밖에서든 안에서든 참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수가 좀 되고 싶습니다. 제가 수원 삼성에 한 6, 7년 정도 오래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유니폼을 입게 되었으니까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, 그렇지만 제가 또 경기장에 나서서 FC 서울을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분들께서도 다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크고요. 제가 오늘 계약서 사인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는 FC 서울 선수니까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서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